태초에 어둠과 점막이 있었다. 그 어둠과 점막은 심과 함께 있었고. 저는 이승준이라고 하고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뭐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달팽이의 별이라는 작품이고요. 2011년에 제작된 거고 시청각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한 남자와 키가 작아요. 되게 척추장애를 갖고 있어서 키가 되게 작은 여자의 러브 스토리. 소나기 올 때, 자, 이렇게 피 한번 느껴봅시다. 그두 커플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거구나. 머리로 생각해서 아, 이 사람이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아, 내가 뭘좀 해줘야 돼. 머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감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주고 공감해주고. 이게 사람 관계를 되게 사람 관계를 원활하게 이렇게 지속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가장 값진 것을 보기 위하여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거다. 가장 참된 것을 듣기 위하여 잠시 귀를 닫고 있는 거다. 우선 초심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움직였던 이유는 저는 되게 강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논을 할수 있는.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은, 인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진 않겠죠. 근데 그거를 게을리하면 안 돼. 절대 좋은 작품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귀 기울여서 듣는 작업들을 게을리하지 말자.